있다. 아니 이사님, 아유, 아니 이렇게 한 번, 아니 멍청아 이렇게 한번 돌리느냐고, 뭐 세심하게 하라고 그것도.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은 왜 자꾸만 거칠게 나오는지. 잠시만. 왜 내가 한마디 욕했다고 바로 이렇게 복수하네. 한마디 뭐라 했다고. 사실 요즘 같은 때 혼자였다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. 잠깐만 저기 있어. 너도 그래. 그러니까. 벌써 이제 2004에 전화 오고 14년 노소 14년 됐다. 이제 제2의 고향이지 여기가. 그렇지. 서울이. 근데 그때 올라갈 때마다 지금 염색 안 해도 될 만한데. 아 염색이 뭐야? 새치가 없었지. 아, 그때는 그냥 흰머리 하나 없었지. 그때는 아 숱도 많고. 근데 30 먹고 나서 세월이 정말 빨라. 와. 좋아요, 좋아. 단칸방도 못 구해 고시원에서 시작했던 서울살이 각오했지만 녹록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. 서로가 곁에 없었다면 못 버텼을 겁니다. 아저씨, 누구세요?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. 떨어져 있다가도 서로에게 위기가 닥칠 때면 귀신같이 알고 달려오곤 했죠. 형이 먼저 개그맨이 되자고 했을 때에도 동생은 두 말 없이 서울까지 따라와줬습니다. 덕분에 쌍둥이 개그맨으로 함께 데뷔할 수 있었죠. 지금처럼 막 침체기고 행사 없고 방송 없고 이런 좀 이랬을 때는 제 동생 좀 미안함이 들죠. 지금에서요. 좀 안 돼. 조금 내려갔을 때. 왜냐면 아 좀 진짜 불확실한 직업을 제가 하게 한 거잖아요. 같이.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은 좀 미안해요. 여러분한테 아직 괜히 데리고 왔나 후회도 한번 생각하고. 그럼 네가 데리고 온 거냐?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? 그런 건 뭔 생각을. 아니 그런 거는 같이 자고 타고 있는 건데 뭘.